2부가 바로 그런 것인데요. 작은 것들의 세계가 어떤 게 있느냐, 현미경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시연도 하고 영화도 보고 해서 좀 시간이 좀 지체가 되는, 조금 제가 시간을 평소보다는 좀 더 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세계에 대한 호기심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미 자연적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우주가 무엇인지, 그 밖에 뭐가 있는지, 그것은 인간의 유한함에 대한 자각이고 어쩌면 그것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관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주를 생각하면서 과학과 철학, 그 종교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 대한 관심은 사실 그 가운데 얼핏 보면 다른 것 같습니다. 작은 것은 처음에 출발점은 그 동작 원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그 작동 원리에 대한 호기심으로 출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것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고 그러면 그걸 분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해해서 간단한 것으로 나누게 되면 훨씬 이해하기 쉬워지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는 환원주의라고 그러는데, 환원주의라는 것은 복잡한 현상도 아주 분리하고 분해하면 간단한 현상들이 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전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각 부분을 이해해서 다 더하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은 환원주의적인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복잡한 현상도 쉽게 또 간단하게 좀 더 단순화시켜서 연구하는 경향이 있고요. 따라서 그것 때문에 미시세계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복잡한 현상을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 미시세계를 공부한다고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해보다 보니까 상당히 다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작은 것들의 세계가 이것도 알고 보니까 마치 큰 것들의 세계처럼 우주적인 의미를 갖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병원균 같은 것들. 옛날에 사람들은 왜 병에 걸린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현미경이 발달하고 현미경을 통해서 병원균의 존재를 알게 되고, 병원균의 존재를 알게 되니까 아, 그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패스트, 흑사병 같은 이런 신의 섭리라고 여겨지던 현상도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는구나 하고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작은 것에도 역시 알고 보니까는 어떤 철학적인 함의, 종교적인 뜻 이런 것을 갖다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이 과학이고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인간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것들의 세계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처음에는 이 자연의 작동 원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픽처도 갖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흑사병 같은 것도 보면은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 그 신의 그 벌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지진에 의해서 나오는 아주 나쁜 공기 때문에 흑사병에 걸린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요. 뭐 그리고 유대인 때문에 생겼다. 뭐 등등의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하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당시 일부 통용되던 그런 것들이었는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는 아주 단순한 병원균 때문이었다. 이제 그런 게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사실은 현대 과학은 또는 근대 과학은 작은 것들의 세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모든 자연 현상에 대해서 보편적인 원리와 이성적인 설명, 그리고 합리적인 모델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 매개체가 됐고요. 따라서 자연을 이해하는 데는 초자연적인 설명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뭐 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과학의 등장과 과학 이론을 수용한다는 것이 반드시 초자연적인 존재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흔히들 우리 그걸 갖다 혼동해서 과학하고 철학 또는 과학하고 종교가 마치 크게 상충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들의 세계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오늘 식사하고 오셨죠?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이걸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10개의 슬라이드를 이걸 갖고 왔는데 저도 하다가 끔찍해서 사실 작은 것들의 세계가 이렇게 징그럽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원래 만들어놨던 10개는 다 지우고 그나마 좀 덜 충격적인 10개를 갖고 왔습니다. 이건 마이크로칩을 들고 있는 개미입니다. 개미가 아니라 거의 뭐 공룡 같은 그런 거죠. 이거 우리 머리카락 끝입니다. 여러분들 그 샴푸 열심히 안 하면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혓바닥 맛샘,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맛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별로 아름답지는 않죠. 근데 미시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구조들도 많이 있고 얘네들이 뭘 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건 작은 창자의 육모예요.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음식물, 우리 오늘 저녁 먹은 것도 소화가 되고 그 소화가 돼서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데, 얘네들이 참 이렇게 생겼는데 얘네들이 기능이 뭘까?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시신경 혈관, 이게 망가지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녹내장 같은 게 걸려서 시야가 좁아드는 그런 병을 앓게 되죠. 적혈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문제가 생기면 빈혈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폐 허파과리, 폐에 발생하는 암세포, 폐암세포죠.
뭐 이런 등등의 미세계를 본다는 것은 아주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에서 임신 6일째 배아입니다. 어린아이가 딱 6일 된 아이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람인지 또는 어떤 무슨 물체인지 어떤 단백질 덩어리인지 알기 힘들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일론 스타킹의 나일론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미세계를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학적인 문제가 나오게 되고 또 과학적인 문제만 나오길 뿐 아니라 해결책도 찾을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미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 작은 것들을 보겠다. 점점 더 작은 것을 보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여드린 것들은 주로 이 정도 사이즈 이상 되는 것들인데 이보다 더 작은 것들을 눈으로 보고 싶은데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보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제가 한 수백 나노미터 이하가 되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서 오늘 얘기는 주로 이제 후반부 얘기는 그런 얘기를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현미경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뭐 항상 보면은 중국 사람들 항상 자기네들이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기원전 2000년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가장 오래된 렌즈도 기원전은 한 600년 정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내려오면서 복합 현미경이나 망원경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후크 같은 사람이 생물 현미경 도감도 만들고 세포라는 단어도 제안하고 뭐 등등 레벤회크가 현미경을 개선하기도 하고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고 20세기 들어와서도 이제 전자 현미경이 나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미경 역사는 인류 역사하고 같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것은 인간의 호기심을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구가 현미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광학 현미경은 굉장히 간단한데 첫째 단순한 현미경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어릴 때 보던 돋보기하고 똑같은데요. 돋보기가 있으면 물체가 있으면 물체를 갖다가 돋보기를 통해서 물체의 상을 몇 개 해서 그 상이 더 커져서 확대해서 보이는 단순 현미경, 뭐 현미경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의 단순한 거고요. 복합 현미경은 대부분의 현미경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물체를 갖다가 한번 키우고 그걸 키운 걸 다시 또 키워서 이미지를 크게 해서 보는 것이 복합 현미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현미경이 주로 이렇게 돼 있고 학교에서 이 이름들 다 외우는 것이 옛날에 시험 문제 나오고도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현미경을 이해하려고 여러분들 공간 분해능이라는 그 개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간 분해능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별자리라고 알려드리면 혹시 여러분들 이 무슨 별자리인지 아세요? 이게 큰 곰자리죠. 큰 곰자리 그 국자 모양. 근데 여기 보면은 큰 곰자리에 이게 요 여섯 번째 별자리를 가만히 보시면 사실은 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별이 있는데 이게 고대 그리스에서 병사들을 갖다 시력 검사를 할 때 이 별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군인으로 차출할 때 여섯 번째 별을 너 별 몇 개로 보이냐? 하나로 보인다 그러면 너 군대 오지 마.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력 검사로 썼었는데 이걸 분해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공간 분해능이 좋은 것이고요. 이걸 분리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이 나빠서 분해능이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간 분해능은 쉽게 말하면 가까이 있는 두 물체를 구분해내는 능력인데 이 글자 자체가 지금 막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두 개의 물체가 이거는 분해가 안 되는 경우고 이건 분리가 돼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건 분해능이 낮다, 이건 분해능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분해능이 클수록 작은 물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새 디지털 카메라를 쓰기 때문에 디카의 해상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상도인데 예를 들어서 해상도가 높은 그리고 낮은 이미지를 보시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디지털 카메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전문적인 용어는 점분산함수라고 그러는데 이 PSF라는 점분산함수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이게 원래 시료의 모습이 이런데 이 정도 크기를 갖고 있다면 이 시료는 실제로 보일 때는 이렇게 보일 것이고요. 점분산함수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이 시료가 둥글둥글하게 거의 분리가 안 되는 형태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현미경의 가장 요체는 이 시료 자체가 아니라 점분산함수를 얼마나 타이트하게 얼마나 작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현미경의 그 요체가 되겠습니다. 자, 광학 현미경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더 좋은 현미경을 가져가자 해서 여기서부터 더 비싼 돈을 들여서 더 좋은 현미경을 가져갔다고 쳐요. 근데 이미지를 보면 이건 뭐 현미경 이미지는 아니지만 이미지를 보면 처음에는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현미경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미지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상 가서는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광학 기기를 쓰고 아무리 현미경을 비싼 돈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없는 것에 바로 현미경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광학 현미경의 문제점이고요. 그것은 그 이유는 회절 한계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절 한계는 19세기 후반에 그 앱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발견한 것인데
이 사람의 그 기념탑에 이 유명한 시기 적혀 있는데 그 시기에 따르자면 회절 한계는 파장에 비례하고 몇 가지 과학적인 특성 상수의 반비례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가시광선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짧아도 400나노미터 빛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의 절반 정도인 200나노미터 이하의 빛은 볼 수가 없다. 빛의 회절 현상 때문에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빛이 갖고 있는 빛이라는 파동이 갖고 있는 파동의 가장 원초적인 특성이 회절인데 그 회절 때문에 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제 아무리 좋은 과학기구를 갖고 와도 그 이하로는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100년 이상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해왔습니다. 아, 과학현미경으로 200나노미터 이하 보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파동이라는 것은 어떤 파동이 회절을 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두 개의 파가 방파제에 부딪혀서 회절을 하기도 하고 서로 간섭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과학현미경 가지고 문제가 어느 정도 200나노미터 이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전자현미경입니다. 그러니까 전자현미경도 앞에서 여러분들 여러 강의를 통해서 배우셨겠지만 전자도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니까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해서 그걸 보겠다 하는 것인데 전자의 파동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점이 전자도 드브로이 파로서 파동을 파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에너지의 제곱근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를 키우기만 하면 전자를 가속해서 에너지를 키우기만 하면 파장을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파장을 짧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해능을 키울 수 있다. 이게 전자현미경의 요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학현미경은 가시광선을 써야 되는 한계 때문에 분해능이 제한되어 있다면 전자현미경은 에너지만 키우면 그게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을 사람들이 20세기 들어와서 개발하게 되고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굉장히 작은 이미지를 보는 데 성공했던 겁니다. 물론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것은 회절 한계가 심하고 이건 회절 한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케이스고 그다음에 이건 시료가 손상이 별로 안 돼 그냥 빛으로 보니까 이거는 전자 에너지를 갖다가 굉장히 높여야 되기 때문에 시료 손상이 심각할 수 있는 뭐 등등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각각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전자현미경을 개발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전자현미경이 나와 있는데 오늘 주제는 전자현미경에 대한 빛으로 보는 광학현미경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개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현미경뿐만 아니라 스캐닝에 기반한 근접장현미경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역시 노벨상을 받았던 중요한 업적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주사 터널링 현미경이라든지 원자 현미경 등등에서 수십 가지 종류의 다른 스캐닝 기반의 현미경도 남아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 여전히 광학 현미경에 대한 미련입니다. 이게 2000년 동안 사람들이 개발해왔던 기술이고 19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광학 회절 한계 때문에 벽에 부닥치긴 했지만 뭔가 미련이 남아서 이걸 갖다 그래도 극복할 수 없을까? 안 된다고 하지만 안 된다고 할수록 더 극복하고 싶은 것이 과학자들의 생각이죠.